50대 여성 정 씨. 그녀는 외출을 할 때면 이렇게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숨긴다고 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마스크 끼면 엄청 답답할 텐데요. 그렇죠. 왜 끼고 다니실까요? 그 이유는 3년 전 한 피부과를 다녀온 뒤 피부가 망가졌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녀는 얼굴에 어떤 시술을 받았던 걸까요? 인디언 주름,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주름이었을까요? 인디언 주름 그걸 아주 간단하게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사를 놓은 거예요? 아니면 무슨 레이저 날 같은 기계로 했던 거예요? 인디언 주름은 필러였고요. 물광이라는 거는 기계였어요. 기계였죠. 눈 밑에 간단한 필러를 하게 됐는데 서비스라며 물광 레이저를 쏴줬다는 겁니다. 그 시술을 받은 뒤 이렇게 없었던 흉터가 생겼다는데요. 얼굴에 너무 크게 흉터가 생겼는데요. 이 부분만 이제 피가 막 터졌었어요. 근데 여기가 피가 안 멈추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풀어 오르니까 이 원장이 그 고주파를 얼굴 전체에 힐 거예요. 정 씨 얼굴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붓기를 깔아앉히려면 아주 약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치 리프팅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 파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방이 녹아내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턱 부위가 단단하게 굳은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상처를 받아서 아마 밑에 있는 근육하고 달라붙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50대지만 얼굴에 약간의 주름만 있었을 뿐 피부는 남들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이저 시술을 받고 난 뒤 턱은 굳어서 큰 흉터가 생겨버렸다는데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제는 웃을 때마다 이렇게 어색한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었고요. 사람 만나는 이런 부분에서도 기피증까지 와가지고 제가 외출을 몇 개월 동안 못했었고요. 그럴만하죠. 그러니까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올해도 많이 온 것 같은데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살지 진짜. 아이고. 3년 전 그날 악몽 같았던 시간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막 턱 부분에서 막 진짜 쇠망치로 이렇게 내리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피가 막 터지니까 간호사가 옆에서 한다는 말이 원장님 피가 안 멈춰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니까 치료를 하는 거였는데 간호사 보고 한 번 더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있다가 원장님 이렇게 하면 화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괜찮으니까 해 그러더라고요. 응? 근데 제가 받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누워서 아프고 이렇게 막 제가 피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하더라고요. 시술이 끝난 뒤에야 겨우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머. 그녀의 얼굴은 화상을 입은 상태로 퉁퉁 부어 있었고 턱 밑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 얼굴이 완전히 진짜 선풍기 아줌마처럼 되어 있고 입을 딱 열어서 말을 하는데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치료가 시급했기에 홍 원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 얼굴 만지는 업을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뭐 저만 하면 나도 뭐 신경 쓰고 하는 게 이해한데 그 마음은 압니다. 병원 돈이라도 이렇게 좀 차고 넘치던가 조금이라도 되면 유도리 할 건데 어머.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딱 진짜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이 황당한 피부과 의사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아 시내에 있는 멀쩡한 피부과네요. 되게 번듯하게 돼 있는. 예예. 대체 어떤 분일까요? 아 피부랑 성형도 같이 하네요. 그런데 현재 병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MBC 취재 결과 이 원장은 의사 면허가 없는 연극 배우였는데 최근까지도 의사 행사를 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의사 가운을 입고 원장 이름표까지 달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연극 배우였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근 약국도 가짜 의사한테 모두 속았다는데요. 왜 의사 선생님으로 아셨던 거예요, 미도 씨? 어쨌든 이 가운데 있고 거기서 진료 보고 계시고 이제 처방이 나오고 그러니까 처방을 한번 받았을 때 비급여로 선생님이라고 적혀있다고 한 것 같아요. 아, 기억이 나세요? 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화를 해주는 게 있나요? 비급여가 그런 의사가 돼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그냥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더 황당한 건 의사도 아닌 사람이 환자에게 약 처방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안 들키려고 비급여 약만 처방을 했나 보네요. 취재 결과 의사 면허가 없는 홍 씨가 피부과 간판을 달고 원장 행세를 한 것은 확인된 것만 5년 이상이라는 것.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이마 쪽에 맞았는데요. 네네. 이마가 골고루 되는 게 아니고요. 울퉁불퉁해지면서 머리 두피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지금도 아, 이렇게 볼록한 걸 이렇게 손으로 딱 만지면 폭난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한테 쏘인 것처럼 아, 그럼 군데군데 울퉁불퉁 네네네 그거가 좀 이상하다고 갔더니 숟가락으로 이렇게 펴서 해라 하더라고요 숟가락으로 대신 폈거든요 아이고 숟가락으로 펴라네요 다른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다들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아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40대 남성 박 씨도 어머니가 장가를 가라며 미백 시술을 권유했고 큰맘 먹고 거금을 들여 피부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얼굴 전체에 피떡이 생기더니 서서히 딱지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흉터가 남았다는데요. 얼굴 전체가 고장났으니까. 그러니까 신세 말로 더럽게까지 하진 않았고요. 그냥 조금 뭐 남들보다 조금 피부가 조금 이제 까마득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얼굴이 좀 추졌잖아요. 얼굴이. 성불관 그래요. 전부 다 성불관 얼굴이 왜 그래요? 색깔이 왜 그래요? 그래요. 시술을 받은 지 4년이나 흘렀지만 지금도 박 씨 얼굴은 색소 침착으로 인해 온 얼굴이 까맣게 기미가 낀 것처럼 보입니다. 아유, 돈도 들였는데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게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뭐 지금으로서는 원상복구라도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뭐 더 나아지는 건 둘째치고 원상복구라도 됐으면 좋겠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짜 의사 홍 원장. 그는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버젓이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 그의 과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홍 씨가 연극을 했다는 건 사실일까? 지역의 극단을 찾아다녀봤습니다. 어렵게 글을 안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여기 쪽으로 뭐 한 경우는 지금 오래됐고요. 공연은 뭐 한국 무대에서도 전부 다 했어요. 교육이나 좀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소문 끝에 그가 출연했다는 한 연극의 연출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이게 같은 어떤 같이 하셨던 작품이에요. 바로 이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홍 씨는 이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았었다는데요. 배우가 정말 맞긴 맞네요. 어머, 주인공이네요, 주인공. 예. 이게 연습하면서 나오는 연습하고 끝나면 저희끼리 가서 이제 합숙을 하고 밤을 새워서 그 요관방을 얻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랬던 때였어, 이때가. 하여튼 뭐 작품이나 이런 데로 굉장히 열심히 몰입을 해 들어가고 그런 친구라고 내가 하여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출자는 홍 씨를 연기에 몹시 심취했던 배우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출연했던 작품만 40여 편. 심지어 2004년에는 극단을 만들기도 했고 2008년엔 극본을 썼을 만큼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생활을 이 연극해갖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식당도 해고 또 무슨 저 창원에서 포석상도 하고 근데 적극적으로 하는데 다 성공은 못해. 예. 네.
실패를 해. 야. 식당도 했었었어. 그러니까 거기 뭐야 그 돼지 감자 그 국 그런 식당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홍이라는 사람이 병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환자 관리하고 내가 월급을 한 달에 그 당시에 200만 원인가 주기로 하고 고용을 했죠. 의사의 말에 따르면 홍 씨는 자기와 만나기 이전부터 병원 행정일을 했던 사람이라는데요. 저희가 우연히 레이저를 보니까 너무나 쉽더라 이거죠. 응? 그냥 뭐 내가 뭐 진료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상담 해가지고 뭐 하나 뭐 두드리고. 어깨너머로 의사의 진료를 보다 보니 이 레이저 시술이 너무 쉬워 보였다는 겁니다. 야 참. 그래서 자기가 레이저 기사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때 프락셀이라는 기계를 처음 만졌대요. 프락셀 레이저. 홍 씨는 한술 더 떠 레이저 기계 납품업체 직원을 졸라 작동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는 야간에 홍 씨가 몰래 레이저 시술을 하는 걸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정말 너무하네요. 그 이렇게 물을 터뜨리고 그 레이저를 반대 상대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하는 것이냐 했더니 이건 자기가 전에 관리하던 환자가 돼서 그냥 손 좀 봐준 겁니다. 의사에게 경고를 듣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그의 불법 시술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아니, 아 정말 이거는 환자들에게 몰래 시술해주고 돈을 챙겼나 봐요. 그렇죠. 네. 그는 불법 시술도 모자라 본격적으로 병원을 차렸습니다. 이 피부과를 차릴 때 아예 자기 이름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대체 저게 어떻게 가능했죠? 병원이나 의원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지만 의료 생협은 의사를 고용하면 일반인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홍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자기가 개설한 병원이니까 홍 씨는 마음껏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홍 씨 피부과에서 일했다는 직원을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그도 처음엔 홍 씨가 진짜 의사인 줄 알았다는데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렇죠. 홍원장. 본인이. 아 이게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근무를 할 때 이런 복장. 네, 그런 식으로 복장. 예, 예. 이런 명찰을 달고 근무를 했네요. 네, 그렇죠. 당당히 달고 다니죠. 항상. 그러니까 일반인들 보면 다른 사람인 줄 알죠. 그런데. 근무를 하던 어느 날 수상한 일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희한한 원료들을 사가지고 주사제를 지 마음대로 조작하는 한 간호사가 홍 원장님 자기한테 불법을 지시를 하는데 해도 됩니까? 나 이거 못하겠는데 해도 됐어요. 그러나 처음 무슨 말 뭐냐 가서 보니까 필러류 같아요. 필러류가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서 뭐 봉투에 비닐봉투인가 뭐 그걸 아까 그걸 애들 보고 일시 담으라고 시킨 거예요. 아 진짜 개념이 없네요. 정품이 아닌 정체불명의 필러약을 환자에게 사용하려고 해서 간호사가 거부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하네요. 그렇게 번 돈으로 홍 씨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야. 야. 그는 왜 가짜 의사 연기를 끊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뭐 얘네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원장님 하면서 하니까 그 재미로 지금 이걸 터치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홍 원장을 따르는 아줌마들이 참 많아요. 계속 의사로서 대우를 해주고 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게 진짜 자기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도치죠. 도치되다가 실제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현실이 자기의 진짜 현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계의 가상의 현실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내부 자료를 입수한 결과 그가 운영했던 병원을 다녀간 환자 수는 대략 4천여 명. 어쩌면 피해자들이 당한 의료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홍 씨는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였기 때문인데요. 아니 이게 지금까지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얼굴 이 정도는 뭐
내가 재수가 없었구나. 뭐 모든 게 안 맞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화나죠. 화나죠. 이거 지금 믿었던 사람한테 시술 받았는데 그게 전부 다 사기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불법 시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배신감 느끼고 사실은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전혀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말 없거든요. 사람 얼굴을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해 구제를 위해 가짜 의사를 만나러 나간 자리에 홍 씨가 아닌 동생이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여기를 내가 나는 의사지라고 그랬어요. 뭐, 그러면은 이거 그냥 법대로 고생했거든요. 도래병이 걸리든 뭐가 아니든 도래병이 그렇게 뭐 사람 뭐 병수 나눠먹고 몇십 년씩 안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선임이라고 다 제품 내 조개 할 겁니다. 이렇게 얼마 살면 아무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자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동생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환자에게 사과를 해야지 왜 고소를 하라고 합니까? 사과는 하셨습니까? 사과를 해요. 사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제 뭐 다 관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형제 일에 왜 관여를 하셨습니까? 환자 문제도 형님이 하도록 하셔야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알아서 하라니까. 진짜 뻔뻔하네요. 홍 씨가 무면허 의사로 밝혀진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아직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구속 피하려고 저렇게. 아니. 현재 홍 씨가 입원 중이라 검찰 송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짜 의사,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가 있다는 병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병실로 올라가던 도중 홍 씨와 딱 마주치게 됐습니다. 아, 네, 저분이네요. 아니, 대체 왜 그러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보니까 그렇게 아파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요. 네, 흡연 구역으로 이동하시는 거죠? 대체 뭘까요, 정말. 예. 저희 그 MC에서요. 혹시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왜 그러면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정해진데 국회의원으로 바로 원이 공부합니다. 아이고, 참. 이해되지 않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는 홍 씨. 다 사실이에요. 무면허로 의료행위 하신 거 맞는 건가요? 그거 알고. 일단 저한테 왜 그런지 응하지 않을 거라고요. 응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작용 난 환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신다고요? 여러 번 한 통화까지 다 하셨으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세요. 무면허로 의료행위 하신 거 맞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는 답변을 거부한 채 폐쇄 병동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